야, 지금 반도 못 온 거야? 저 어렸을 때까지 다 가는 건가? 방송 언제까지 하시나요? 글쎄요, 지금 몇 시지? 1시, 한 2시에서 3시? 정도로 한번 예상해 봅니다. 못 깨더라도. 너무 그 이상 하기에는 너무. 내일 또 출근들 하셔야 되잖아. 학교들 가셔야 되고. 학교는 안 가나? 요럴 때는 그냥 마우스로 하는 게 더 편한 것 같기도. 요럴 때는 지금 딱 반 여기가 딱 반일 거 아니야, 그죠? 지금부터 한 시간 되면 게임을 못 끊는다고요? 봐서 상황 봐서 저도 저지만 석구님들 또 컨디션 봐야지. 여기가 집이 있던 자리네. 그렇지. 아직은 없던 집이지만 여기가 집터였구나. 그런데 이렇게 높고 위험한 곳에 사람들이 왜 꼬이는 거지? 고소공포증. 어, 여기서 뭔가 사고가 있었나 보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겠죠. 뭐야 이거는? 왜 갔다가 왔다 갔다 해? 난 이 나무에 뭐가 있는 줄 알았네. 그렇죠. 당연히 못 끝냈으면 다음에 이어서 해야죠. 그때 당신이 내게 바란 거 그것 때문이야? 그럼 지금은? 그건 그냥 일부였던 것 같아. 봐, 오래된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이런 말 하기 좋을 때는 아니지만 이사가 나한테 꼭 진실을 말하라고 하더라고. 우리 첫 만남을 그런 식으로 망친 건 정말 미안해. 뭐야, 이 조잡한 가방은? 아냐가 있는 데까지 던질 수 있어? 잘 모르겠는데 해볼까? 해줄래? 저 가방이 그 가방 아니에요? 아까 그 침실에 있던 가방? 리버! 미쳤어? 거기서 떨어진다고! 방금 본 기억에서 그렇게 많이 온 것 같진 않네. 연결되어 있을까? 아마도. 그녀가 왜 머리를 자른 거지? 나는 장발이 좋아. 뭘까? 어, 이 가방 이건가 보다. 나봐. 그렇지. 목소리 너무 감미로워요. 아유, 감사합니다. 띵띵띵띵띵 띵띵. 아, 요번 거 쉽다. 점점 젊어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장년층이에요. 같은 사람은 없어, 존.
나랑 리버가 같은 증상을 겪었지만 우리 생각이 똑같다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너라면 어떻게든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처음에는 모든 게 정상이었어. 하지만 지금은 리버는 전보다 훨씬 더 내게 냉담해졌다고. 같은 방에 있을 때도 리버는 거기 없는 것 같아. 내 가슴이 아프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래, 리버의 생각은 나도 몰라.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바랐지. 하지만 그게 적극이 되는 거랑은 전혀 별개라고 봐. 리버가 감정 표현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는 게 아니야. 리버는 늘 거기에 있다고, 안 그래? 그저 리버가 널 믿어주는 것처럼만 있으면 되는 거야. 하지만 그것도 힘들어. 날이 가면 갈수록. 나도 알아. 잠깐, 그럼 이사 당신은 왜 이리 정상이야? 어? 오해는 하지 말고 리버랑 같은 상태잖아. 그렇지. 어릴 때 나도 리버랑 같은 증상이 있었어. 꽤 노력했지. 사회적으로 정상인으로 보이는 모습을 갖추는 건 결코 불가능한 건 아니었어. 그런데 그거 알아? 나는 리버가 불쌍하기도 하지만 부럽기도 하다고. 난 배우잖아. 평생을 배우로서 살아왔으니까. 무대 위에서도 무대 아래에서도 사실상 살아있는 모든 순간 나는 꽤 익숙해졌어. 연기는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니까. 그래서 내가 정상으로 보이는 거야. 뭐지? 그러면 지금 정상인처럼 뭐 하고 있다는 건가? 하지만 리버는 연기를 해본 적이 없어. 리버는 모두에게서 동떨어져 있고 다가오려는 생각도 하지 않아. 그게 리버의 선택인지 리버의 한계인지 용기인지 겁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내가 더 이상은 연기를 할 수 없는 때가 언젠간 올 거야. 그때가 되면 되돌리기엔 너무 늦었다는 걸 알겠지. 사람들이 알고 지내는 이사벨은 전부 다 가면이야. 진짜 나는 예전의 사랑 세상과는 동떨어져 버렸어. 결국 마지막엔 리버가 부러워질 거야. 어라? 저 여성은 만난 기억이 없는데? 왜냐하면 만난 적이 없으니까. 우리 일하고는 관계없어. 가자. 방금 배우라고 나왔죠? 뭐야? 이 할머니 아까 그 할머니 아니었어? 처음 등장한 인물인가? 나 아까 그 할머니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잘못 본 건가? 예, 어서 오세요. 게임 방송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얼굴을 더 잘 기억하기만 해도 세상은 훨씬 보기 좋아질 거야. 다른 사람들은 기억이 안 나는 거지, 얼굴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구나. 여기로 가볼까? 저 뒤에 가방 있는데? 안 되나? 안 된다. 새로 나온 거라도 있어? 아니. 지금 뭐 읽어? 벌거벗은 임금님. 어릴 때 정말 좋아했어. 지금도 좋아하는 거야? 지금도? 물론 좋아해. 좋아하는 이유는 좀 바뀌었지만. 난 어릴 때 애니모프 시리즈를 좋아했었지. 나도 알아. 결혼식 때 어머님께 당신한테 선물한 책이지, 어머님께서. 아, 그랬지.
솔직히 좀 이상한 결혼 선물이었지. 아마 내가 어릴 때 굉장히 빠져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 왜 이제는 안 읽는 거야? 응? 자고 해서 봤어. 완전히 먼지에 쌓여있던데? 뭐 이제 그 책에선 졸업했달까 뭐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거 아동용 도서잖아. 어린이들 책은 읽으면 안 돼? 가슴이 따뜻해진다고. 그렇겠지. 나 이 책 살까봐. 저게 그 벌거벗은 임금님이었구나. 이 안엔 뭐 있나? 안엔 뭐 없나? 예, 어서오세요. 어디로 가야 되나? 뭘 해야 되나? 뭐 없는데. 그림. 그림. 뭐야? 난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도 내 것이 아니지요. 제 안티 발렌타인이 되어주세요. 리버! 이건 꽤 신선한걸? 리버? 데이비드는 뭐로 변하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요. 잘 모르겠구나. 무슨 이야기 중이세요? 애니모프 시리즈 이야기예요. 읽은 적 있으세요? 아니요. 예. 진짜로? 어느 정도는? 아, 얘가 이해한 거구나. 우와! 데이비드의 변한 모습이 뭔지 알고 있어요? 뭐야? 뭐지? 내가 어떻게 알아? 섭. 예, 주무시는 분들 잘 자요. 좋은 밤 되십시오. 섭이다. 아닌 것 같은데요. 걱정 마렴. 내가 알아봄. 섭은 아닌 걸로. 데이비드? 데이비드 맞나? 토이아스가 매, 라첼이 불곰, 제이크가 호랑이, 마르코스는 고릴라, 데이비드는 코브라. 데이비드는 코브라, 코브라네.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되잖아. 코브라인데? 코브라, 코브라 스펠링이 뭐야? C야? C5야? 이거야? 잠깐만, 이거 아니잖아, 잠깐만. 아이, 잠깐. 이거야? 이건가? 우와! 맞았어! 와! 맞아요, 코브라였어요. 이 멋없는 변신 말고는 그냥 변신들, 옛날 변신들을 계속 썼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정말 멋졌는데. 이야. 애니모프 시리즈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네. 근데 기억 조각이 뭐지? 도대체 근데 기억 조각은 무엇이오? 아, 이건가 보다.
여태까지 유튜버 중에 제일 잘 어울리시는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갑자기 게임이 막 영어 문제까지 낼 줄은 몰랐어. 요거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이야. 애니모프를 입수했다. 오, 이제 좀 젊어졌어요. 잠깐. 벌써도 가는 거야? 나는 방금 왔다고. 네가 파티에 가면 늘 그렇지 뭐. 야, 자신 없으면 그런 유치한 말 하지 말라고. 오래된 애니모프. 올리브 피클. 프로마즈 치즈가 있네. 쥐는 어딨어? 오늘 밤 네가 한 농담 중에 제일 최악 같았어. 아 이거 농담이었어? 아 그러니까 치즈 같은 농담이라고? 헐. 저게 농담이었다는 것조차가 또 놀라운데? 뭐가 없는데? 딴 데로 가야 되나? 딴 데로 가야겠다. 위로 가볼까? 슬슬 졸립지 않아요, 여러분? 왠지 슬슬 졸릴 각인데? 재밌어서 계속 보게 돼요? 아이, 감사합니다. 뭔가 달라진 것 같아? 그러니까 손가락에 있는 그 반지 말이야. 별로. 왜? 당신은 달라진 것 같아? 실은 그래, 달라진 것 같아. 어떻게? 그냥 달라. 아마도 책임감 때문이 아닐까? 책임감? 아냐라는 이름은 어떤 것 같아? 저기 그녀 이름을 아냐라고 할까? 그 소리구나. 그러자. 어울리는 이름이네. 자, 따라와.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 나 발이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어. 걱정할 것 없어. 나만 따라와. 크, 달빛에 왈츠? 춤추는 것 같죠? 내 발. 발 밟혔어. 미안해. 자, 다시 해보자.
밤새 춤춘 거야? 검은 머리가 밥뿌리가 될 때까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신부에게 영원한 사랑을 약속합니까? 네. 그럼 신부 리보 양은 여기 앞에 서 있는 존군을 평생 함께할 신랑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검은 머리가 밥뿌리가 될 때까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신랑에게 영원한 사랑을 약속합니까? 네. 거룩한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두 남녀가 이제 남편과 부인으로 하나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와일즈 부부를 박수로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야지. 결혼식이잖아. 그렇네. 어땠는데? 난 결혼식에 대한 슬픈 기억이 있어. 그것뿐이야. 눈에서 땀이 나는구만. 네가 그렇게 감상적인진 몰랐는데. 응? 내가 눈이라 그랬나? 입에서 침이 고인다는 소리였어. 그리고 침이라는 말엔 액체만이 아닌 미끌미끌한 고체의 의미도 담았지. 거참, 아름다운 그림이네. 망할 일. 자, 여기서 나가는 길을 찾자.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광경이 마음에 안 드나 봐. 안 그래? 아니야. 그냥 사람들이 실수 연발하는 걸 지켜보질 못하겠다는 것뿐이야. 쉿! 무슨 일이 벌어지건 간에 매 순간을 그 순간으로 즐기라고? 결혼식은 등대 앞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뭐야, 또 등대로 올라가야 되나? 네, 들어가세요. 잘 자요. 잠겼네? 내려가야 되나? 내려가자, 내려가자. 피로 현장인가 보다. 그럼 나는 네 고모랑 같이 있도록 하마. 알았어요, 엄마. 고모한테도 와줘서 고맙다고 전해줘요. 그럼아. 네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조이. 조이? 우리 할아버지 이름이야. 할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거든. 그래서 엄마는 그 이름을 내 별명으로 불러. 나한테도 말 안 해준 거야? 난 존이라는 이름이 더 좋거든. 우와, 또 감상적인 할머니와 함께하는 어린 시절인가? 그걸 왜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너도 너네 할아버지 이야기 왕창 하잖아. 아, 아니구나. 너도 너네 할아버지 이야기 왕창 하잖아. 뭐? 난 안 그러잖아. 뭐라고 말해도 말이지. 조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하나 더 찾아야 되는데. 하나 더 찾아야 돼요. 부인은 계속 무뚝뚝하네요. 내려가야 되나? 저한테 어떻게 하라고는 말씀하시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예. 지켜봐 주시다가 제가 막혀서 못할 때 제가 물어보면 그때 얘기해 주세요. 저는 여기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이것저것 해보고 가야죠.
뭐야? 어쩔 수 없어, 리버. 아무도 의도하진 않았을 거야. 가자. 늦었어. 잠깐, 저거 토끼야? 그 많은 종이 토끼는 다 저게 원흉이었나? 차에 치여 죽은 토끼에 왜 그리 집착한 거지? 수년 뒤의 일이 아니더라도... 너한테 묻지 마. 우리 둘 중에 여자는 너잖아. 내가 줄 없이 번지점프를 하게 될 때 우리 둘 중 여자가 나뿐이라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가자, 리버. 늦었어. 죽은 토끼. 토끼가 지금 도로에 죽어 있죠. 그래서 그런 건가? 토끼 때문인가? 아, 뭐 때문일까? 와, 나 똑똑한 듯? 다 맞췄어. 호호호호. 결혼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물건이 차에 치여 죽은 토끼라니, 멋지네. 혹시 리브가 이걸 결혼 생활이 끔찍할 거라는 암시로 받아들인 거 아닐까? 그래서 수년 뒤에 이 토끼가 얼마나 썩어 있었는지를 떠올리고는 총으로 토끼를 적기 시작한 거지. 아니면 그래, 이에 버금가는 가식이거나. 닐, 참 재밌는 이야기다. 아이고, 이제 청년이네요. 가엾은 것, 오늘은 왜 이리 차에 치여 죽은 게 얽히지? 그런 눈으로 날 보지 말아줘. 농장 냄새가 나는데? 차에 치여 죽은 시체랑. 가상호각 기능을 끄건 여기서 빨리 떠나곤 하자고. 길이 이쪽이 아닌가 본데? 으이!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 나 치여 죽을 뻔. 우와. 하지 마. 뭘? 알면서 말을 타지 않는 걸 하지 말라고? 너 5살짜리 꼬마냐? 알았어, 안 타지 않을게. 이야! 시간 낭비 그만하라고, 닐. 이런 책일. 사태가 심각하군. 으아, 살려줘! 거기서 멀뚱이지 말라고! 이 사람 살려! 연병, 이건 직무 외 활동인 게 틀림없어. 이건 달려가는 거 없나? 이거서 정말 괜찮은 거죠? 괜찮을 거예요. 이제는 승마 초심자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여태까지 혼자서 말을 탄 적도 없고. 괜찮아. 난 애가 아닌걸? 아이고, 깍! 리보! 오, 잘 타는데. 그래, 가자. 리브, 잠깐만 기다려. 이제는 닐이 말에서 내려왔을지 뭐야? 닐이 이제는 말에서 내려왔을지 궁금해지는데. 아, 에바!
내가 조종할 수 있는 것보다 19% 정도 더 심해! 전 멍청이